오는 8월 말 독일에서 열리는 세계교회협의회 총회가 10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 2013년 10차 부산총회에 이어 9년 만에 열리는 이번 총회에서는 기후위기를 비롯한 전 지구적 문제에 대해 청년들의 교류와 연대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뇌사 장기기증인 유가족을 위한 사진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사진전에는 장기기증인 유가족들과 새 생명을 선물받은 이식인들의 일상이 담긴 감동스러운 사진들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강원도 산불 피해 이재민들을 위한 사랑의 집짓기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20억 원을 목표로 추진 중인 이 사업에 주요 교단들의 후원이 순조롭게 답지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교회의 선한 사역을 소개하는 우리 동네 우리 교회. 오늘은 아기 학교를 비롯해 어린이 특별 새벽 기도회 등 어린이 사역에 중점을 두고 있는 김포 두란노 교회를 찾아가 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전 세계 350여 회원 교단이 모이는 세계교회협의회 11차 카를스루의 총회가 이제 10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 2013년 10차 부산총회에 이어서 9년 만에 열리는 이번 총회에서는 기후위기 대응이 주요 의제 가운데 하나로 다뤄질 전망인데요. 세계교회협의회는 특히 기후위기를 비롯한 전 지구적 문제에 대해 청년들의 교류와 연대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송주열 기자입니다. 전 세계 110개 나라 350개 회원교단, 5억 7천만 명의 개신교인들을 대표하는 세계교회협의회 11차 총회가 오는 8월 31일 독일 까를스루에서 열립니다. 세계교회의 유엔 총회로 불리는 세계교회협의회 총회가 100여일 앞으로 다가온 셈입니다. 독일 정부는 코로나로 막혔던 하늘길이 열리면서 2013년 10차 부산총회에 이어 9년 만에 열리는 카를스루의 총회를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카를스루의 11차 총회에서는 전체 회의와 에큐메니칼 좌담, 대화 시간들을 통해 코로나19와 기후변화, 불평등, 디지털 혁명, 그리고 더 나은 미래의 가능성에 대한 희망과 확신의 상실, 평화와 정의를 갈구하는 세계를 놓고 세계교회가 연대해 선교 방향성을 고민할 예정입니다. 그 가운데 이번 총회에서는 단연 교회의 기후위기 대응이 심도 있게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교회협의회는 전 세계의 교회와 기독교 공동체들이 이 문제를 그냥 수수방관하지 말고 정말 이 의식과 변화를 만들어내는 일에 지도자들이 되어달라고 하는 간곡한 부탁을 하고 우리 문명이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이제 탐욕을 정말 회개하는 메타노이아가 있어야 된다. 그런 간곡한 이제 그 호소를 했습니다. 카를스루의 총회에서는 또 부산 총회의 마당처럼 우물이라는 의미의 브루넨을 통해 청년들이 대륙과 교파를 넘어 기후위기 문제에 대한 신앙 고백과 창조세계 회복을 위한 실천 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스웨덴 출신의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도 이번 총회에 참석합니다. 이 문제를 주체로 해결해 나아가야 되는 이제 청년들을 어떻게 서로 연대하게 하고 리더십 커뮤니티를 이루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이번에 청년 대회들에 특별히 이제 관심을 많이 쏟고 있는 모습을 보이게 되고요. 세계교회협의회 11차 총회 한국준비위원회는 한국교회 청년들이 전 세계교회 청년들과의 교류와 연대를 통해 일치를 경험하고 창조세계 보존을 위한 교회의 소명을 되새길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했습니다. 11차 총회 한국준비위원장으로 한국기독교장로회 국제선교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영규 목사는 20명의 청년들이 카를스루의 총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항공권과 체류비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청년들 나이금 이 WCC의 모임을 좀 눈으로 보고 이것이 얼마나 건강한 모임이고 또 앞으로 세계 평화를 위해서 또 특별히 기후를 위해서 좋은 모임인지 모임인가를 좀 봤으면 좋겠다. 시청과 교육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래서 이번에 한 20명이 갑니다. 세계 교회와의 일치와 연대를 통해 교회의 시대적 사명을 감당해온 에큐메니칼 리더들은 카를스루의 총회를 계기로 한국교회 보다 많은 청년들이 에큐메니칼 리더로 성장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오늘부터 뇌사 장기기증인 유가족을 위한 사진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사진전 장미하다는 뇌사 장기기증인 유가족들과 새 생명을 선물받은 이식인들의 일상이 담긴 사진들을 통해 생명 나눔의 감동을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생후 78일 만에 담도 폐쇄라는 희귀 난치병 진단을 받아 고통스러운 투병 생활을 해야 했던 리원이 기적처럼 간 기증을 받게 된 후 건강하게 자라 어느새 7살이 된 리원이가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고마운 나의 천사님이란 사진의 제목처럼 장기 기증인을 향한 고마운 마음을 담았습니다. 사랑의 장기 기증 운동 본부가 마련한 사진전 장미하다는 뇌사 장기 기증인 유가족과 이식인들의 일상을 담은 전시회입니다. 장대하고도 아름답다는 뜻을 가진 장미하다란 말을 통해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떠나보내며 장기 기증을 결정한 유가족들의 숭고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기증한 사람들의 경우는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어? 일생을 잊지 않죠. 그분들의 마음을 좀 함께하자, 위로해드리자. 또 감사한 마음을 사회에 전하는 그런 모임이 계속되었으면 좋겠다. 전시회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뇌사 장기기증인과 그 가족들, 도너 패밀리의 삶과 생명을 선물로 받아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이식인들의 이야기, 그리고 이들을 향한 시민들의 따뜻한 응원의 메시지가 담겼습니다. 아들의 유해가 뿌려진 연한 부두를 찾은 아버지의 모습과 평생을 이주 노동자를 위해 봉사하던 남편을 먼저 보낸 뒤 두 아들을 늠름하게 키운 어머니의 모습 등 각각의 사진들은 생명 나눔의 감동을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지난 2010년 5명의 생명을 살리고 세상을 떠난 왕이찬 군의 동생 수현 양은 5명의 새로운 가족이 생겼다며 오빠에게 생명을 이어받은 이식인들이 오빠와 함께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을 그림으로 전했습니다. 실제로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살아있었으면 어땠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편지라는 주제를 떠올리게 됐어요. 6명의 얼굴이 하트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한편 전시회 개막식엔 장기기증인 유가족 26명과 이식인 8명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현행법상 장기 기증인과 이식인이 서로를 알 수 없는 상황이지만 장기 이식인들은 기증인의 유가족들에게 빨간 장미를 전달하며 생명 나눔이란 숭고한 결정을 해준 이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장기 기증인과 이식인들은 생명 나눔을 통해 새로운 삶과 희망을 만들어낸 이들의 사랑이 더 많은 사람의 가슴 속에 전달되길 바랐습니다. 딸과 함께하는 행복하고 기쁜 순간마다 저희 가족에게 평범한 일상을 선물해 주신 분을 떠올리곤 합니다. 저희 아이에게 새 생명을 주신 기증인의 가족들도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셨을지 또 얼마나 대단하고 힘든 결정을 해주신 것인지 아이에게도 기증인의 나눠주신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진전을 만들면서 또 하나의 기록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구나. 특별히 기증받은 우리 가족들도 여기 와 계신데 건강하게 행복하게 열심히 살아야 되겠죠. 사진전 장미하다는 오는 16일까지 종로구 갤러리 라메르에서 진행되며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관람할 수 있습니다. CBS 뉴스 오요섭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강원도 산불 피해자들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랑의 집짓기 운동이 순항 중입니다. 한교총이 추진하는 사랑의 집짓기 운동에 필요한 예산은 20여억 원으로 한교총은 회원 교단을 중심으로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가 1억 원, 기독교 대한성결교회와 예수교 대한성결교회가 각각 5천만 원을 헌금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소속인 소망교회와 영락교회가 각각 1억 5천만 원, 명성교회 1억 원, 주한장로교회 5천만 원 등 4억 5천만 원을 한교총에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지역교회의 선한 사역을 소개하는 우리 동네 우리 교회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기학교를 비롯해 어린이 특별 새벽기도회, 가족과 함께 새벽을 여는 시간 등
어린이 사역에 중점을 두고 있는 김포 두란노 교회를 찾아가 봤습니다. 최중호 기자입니다. 아기학교와 어린이 특별 새벽 기도회 등으로 다음 세대 사역에 중점을 두고 있는 두란노 교회. 두란노 교회가 다음 세대 사역에 무게를 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다음 세대를 가르쳐 놓지 않으면 우리 때 복음이 끊어진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설 때 최소한 우리가 다음 세대까지만 책임져 준다면 그 사람들은 또 다음 세대를 또 책임져 주면 되니까 거기에 힘을 쏟고 있고 거기에 또 교회에 많은 예산들을 투입해서 그 일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 사역 가운데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은 아기 학교. 이상문 담임 목사가 아기 학교를 운영하게 된 배경은 특별합니다. 뉴스를 틀어놓고 밥을 먹다가 뉴스를 보는 순간 목이 메어가지고 밥을 넘길 수가 없었어요. 그 뉴스 내용이 뭐였냐면 아기 엄마가 산후 우울증이 걸려가지고 애를 12층에서 창문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애가 죽은 그 뉴스를 들으면서 갑자기 이런 기도가 나왔어요. 저런 사람들을 교회에서 어떻게 케어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가 밥을 못 먹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아기 학교를 하라는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이렇게 해서 시작된 아기 학교는 믿지 않는 가정을 대상으로 복음보다도 엄마와 아이들의 행복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아기 학교 4기 학부모였던 임경수 권사는 믿음이 없었던 15년 전의 기억을 떠올립니다. 그때는 교회를 안 다녔고 안 믿었었지만 왠지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큰아이와 작은아이가 함께 참석이 가능해서 가게 되었고요. 그곳에서 활동을, 많은 활동을 주마다 새롭게 해주셔서 아이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서 참 즐거웠었어요. 그리고 끝나고 맛있는 밥이 준비되어 있었고 또 제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분들을 만날 수 있어서 그 시간이 참 즐겁고 행복했어요. 아기학교 학부모들은 자연스럽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성도가 됐고 직분자로 또 아기학교 교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교회 등록을 해야 돼 막 이런 부담감이 아니라 그냥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 되고 그 사랑을 느끼신 분들은 등록을 하시고 또 뭐 권사님이 되시기도 하시고 지금 뭐 아기학교 교사로 섬겨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저도 그때부터 좋았기 때문에 이렇게 또 쓰임받을 수 있는 자리에 있지 않나 생각되어져요. 가족과 함께 새벽을 여는 시간. 지난달 셋째 주말, 이른 아침 아기 학교 출신의 어린 자녀들이 부모와 함께 3355 예배당에 들어옵니다. 가족과 함께 새벽을 여는 시간은 부모와 자녀 간의 영적인 소통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훈련을 시키는 그런 하나의 모델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부모 자식 간에 성경 같은 똑같은 말씀을 들은 걸 가지고 주제를 삼아서 대화를 한다는 것이 영적인 소통의 창구를 만들려는 그런 꿈이 있어서 이걸 계획하게 됐습니다. 영적인 소통은 온 세대를 기쁨으로 더 나아가서는 행복한 가정을 세워줍니다. 케어실을 통해서 가족들과 화합할 수 있고 또 목사님 말씀 통해서 또 은혜도 많이 받고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인 것 같고요. 아이들 좋아하고 기뻐하고 또 가족들 다 웃는 모습 보면 저도 행복하지만 다른 가족분들도 다들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가족과 함께 새벽을 여는 시간보다 더 일찍 어린이 특별 새벽 기도회가 만들어졌습니다. 매해 봄방학 기간 한 주간씩 진행되는 특별 새벽 기도회는 새 학년을 맞이한 아이들의 특별한 기도 시간입니다. 1년 동안 아이들이 학교 생활을 잘하고 아무 탈 없이 행복하게 하나님 안에서 그 은혜를 체험하면서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진 어린이를 중심으로 한 특별 새벽 기도회입니다. 어린이들을 중심으로 한 새벽 기도회가 유난히 많은 이유는 담임 목사의 목회 철학이기도 합니다. 자식들이 부모보다 더 믿음 좋은 자식,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최고의 사명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렇게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런 교회, 이게 제가 그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했던 그런 것들이 밑바탕에 배인 목회 철학을 가지고 교회를 지금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두람로 교회 마당에서 열린 어린이날 기념축제. 코로나로 3년 만에 돌아온 어린이날 기념축제는 모처럼 지역 어린이들에게 기쁨을 안겨주는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바이킹을 탈 때 무서웠는데 시원하고 재밌었어요. 제기차기는 그냥 재밌었는데 하나밖에 못 찾아서 아쉬웠어요. 팔찌 아트도 재밌었어요. 여러 가지 구슬을 다 낄 수 있으니까 너무 재밌었어요. 되게 예뻐요. CBS 뉴스 최종우입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화가로 활동 중인 안동성결교회 이영민 집사의 작품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전시회에 걸린 작품들은 작가가 성경 구절에 영감을 받아 그린 것들로 어린아이들의 순수한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부산 성시화 운동본부는 한국교회 본질 회복 운동 지저스 페스티벌을 앞두고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이영민 화가의 2022년 기획 초대전 라이커 리틀 차일드가 신풍미술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전시회엔 성경에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갈 수 없으리라는 구절을 모티브로 어린아이들의 순수한 모습을 그린 그림 27점이 전시됐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갈 수 없으리라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부모를 향해서 무한한 신뢰와 사랑의 표현을 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모습이 아닐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이 작품들에서 발견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산 성시화 운동본부가 주관하는 한국교회의 선한 영향력과 본질을 회복하기 위한 운동인 지저스 페스티벌의 설명회가 포도원 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콘퍼런스에선 이현균 목사와 이종태 목사 등 6명의 강의와 지저스 페스티벌 측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전도 어플리케이션 코저너와 다음 세대 루킹 운동을 소개하는 등 지저스 페스티벌 운동 전반에 걸친 설명회가 진행됐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전심으로 우리 주님께 향할 때에 그것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은 우리 지저스 페스티벌을 통해서 꿈꾸는 것들이 이 땅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10월 개최를 앞두고 있는 지저스 페스티벌은 전국 10개 지역 52개 단체, 14개 도시 지역 교회가 참가할 예정입니다. 내일은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덥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